업종 공략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KTB 투자증권 영업부 이성훈 과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장에 상승 예상되고 있는 업종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장 상승 예상 업종 쿠팡이 쏘아 올린 공 이커머스 관련주 꼽아주셨습니다. 지난해 미국의 여러 기업들 로블록스 또 쿠팡 상장되면서 굉장히 주목이 됐는데 쿠팡 상장 이후에 우리 장의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뭐 같은 이커머스 쪽에 대한 재평가 기대도 있었고 네. 또 앞으로 상장될 쪽에서 삼성 출판사가 또 금요일 상한가 마감됐더라고요. 네. 이커머스 관련주 어떤 내용을 봐야 될까요? 뭐 진짜 뭐 쿠팡이 쏘아올린 공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커머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뭐 물론 미국 시장에 상장했지 하지만은 뭐 이거에 대한 지금 효과가 지금 우리나라 상장돼 있는 이 이커머스 관련 기업들의 주가에도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과도하게 좀 그 고평가됐다. 한마디로 이제 쿠팡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적자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뭐 과도하게 저평가됐다는 얘기가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런 쿠팡의 상장 효과가 뭐 어떤 그 다른 것보다도 우리나라 이커머스 안의 기업들을 해외에서 눈으로 봤을 때는 재평가되는 그런 좀 시점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이 우리나라 뭐 이커머스 시장의 연평균 뭐 증가율 속도나 여러 가지 본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해외에서 많이 주목을 좀 하고 또 추후에 이 우리나라 관련된 기업들이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시장가에서도 이 상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활발하게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자선거래 시장 같은 경우도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뭐 코로나로 인해서 주목을 받았던 거 맞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 이제 이커머스 전자상거래 쪽이 더 세분화되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좀 환경이 많이 좀 더 정착돼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품목 같은 경우에도 다변화 됐고요. 그전에도 뭐 식료품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 오프라인 쪽으로의 이 소매에 대한 판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주가 이루어졌었는데 이제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전자상거래 쪽으로의 어떤 주문이나 이런 부분이 활발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트렌드가 아니라 이제는 어떤 하나의 산업으로 좀 올라온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나이가 많이 있으신 이제 고령화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용이 좀 활발하게 된 상태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또 역시 이런 부분이 이런 사회적인 추세가 IT 기술과 또 AI 같은 여러 가지 신사업 쪽으로의 결합과 함께 시장은 더 커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봤을 때도 이런 이 쿠팡 상장과 또 이커머스에 대한 재평가와 함께 관련 기업들에 대한 어떤 밸류나 이런 부분도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시장에서 전자상거래 시장 점 1위라고 할 수 있는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목표나 목표 주가나 여러 가지 가치를 재산정하고 있고 높게 지금 측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 네이버 커머스라고 좀 아시겠지만 거래 같은 경우에는 30조 매출액이 뭐 1조 이상을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이제 쿠팡보다도 시장점이 높은 네이버에 대한 가치를 더 평가를 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또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카카오 커머스죠. 카카오 커머스 같은 경우에도 작년 거래액은 5조 6천억이 좀 육박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전년 대비해서 67%까지도 올라온 수치를 보여주면서 영업이익률도 20% 수준으로 어떤 카카오 안에서도 우량한 사업 부분으로 취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이커머스에 대한 사업 부분은 이 기업들에서는 향후에 봤을 때도 가장 큰 어떤 캐시카우 역할을 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비상장 말씀드렸듯이 뭐 지금 상장되어 있지 않은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올해 연내 미국 상장이나 우리나라 시장 안에서의 상장에 대한 부분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커머스에 대한 어떤 시장, 주식시장 측면에서 봤을 때도 어떤 분위기는 좋아지고 있는 과정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위메프의 국내 상장, 또 마켓컬리의 미국 시장의 상장 추진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외국인이 보기에 쿠팡 상장된 그 가치를 딱 보고 네이버,
또 국내 주식들 봤을 때 또 다시 한번 아 한국 주식은 참 싸다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예. 이제 미국 시장이랑 우리나라 밸류 자체가 틀려요. 그러니까요. 네, 시장 자체가 다르잖아요. 시장 자체가 예. 틀린 상태지만은 하지만은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이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가치 할인이죠. 가격 할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시장은 좀 판단을 좀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쿠팡의 상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나스닥에서도 알리바바 이외에 외국계 기업이 두 번째 상장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우리나라 어떤 기업들의 미국 쪽에서 상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활발하게 될 가능성도 있겠고 또 쿠팡에 대해 상장 이후에 주가 급등하면서 시가총액 뭐 100조 가까이 올라갔던 걸 본다고 한다면은 뭐 이거에 대한 이제 외국인들의 시각이 참 이제 변화가 되는 과정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뭐 알리바바나 뭐 쿠팡 같은 경우에도 이 트렌드가 이커머스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우리나라 시장의 재평가도 그렇지만은 이커머스에 대한 부분은 미국 시장도 그렇고 전 세계 시장도 그렇고 이 평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정도로 좋았었나라는 이런 좀 기대감이 이번에 쿠팡 상장과 함께 좀 계속 더 좀 기대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입니다. 네. 쿠팡의 김범석 의장이 이번에 상장하게 되면서 주식가치가 10조 원까지 불어나게 되면서 한국에서는 이제 주식부자 4위에 등극했습니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도 제쳤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IPO, 특히 뉴욕시장의 IPO를 통한 국내 주식들의 재평가 움직임들, 앞으로 또 IPO의 움직임들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의 하락 예상 업종은 어느 쪽일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장 하락 예상 업종입니다. 올해도 아쉬운 가동률, 원전 관련주 꼽아주셨는데요. 네, 뭐 워낙 우리나라는 이제 탈원전 정책을 펴다 보니까 원전 관련주 보신 분들 좀 뜸하실 것 같아요. 신재생 쪽으로 보시 같이 하는 기업 아니고서야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 탈원전 네. 같은 경우는 좀 우리나라 또 대표적으로 독일이죠. 독일이랑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좀 정책적으로 좀 추진하는 부분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 미국과 뭐 중국 그리고 뭐 원전의 어떤 사고가 일어났었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현재 원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드라이브를 추진하고 활성화한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쪽에서 봤을 우리나라와 뭐 독일 같은 이런 탈원전을 지금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 그 국가들 같은 경우에 약간의 좀 시기가 좀 안 좋은 그러니까 원전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애로사항이 많은 그 부분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원전 제가 이제 한마디로 표현했을 때 원전 가동률 그러겠죠. 80% 정도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원전 관련된 기업들이 이 80% 정도 이상을 유지해야 좀 경상적으로 봤을 때도 이익을 나갈 수 있는 구조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한빛 뭐 3, 4호기나 이 5, 6기 같은 경우에도 이 정비기간이죠. 이 정비기간이 길어지면 당연히 가동을 못하게 되는데 이 정비기간이 또 길어지는 쪽으로 지금 가닥을 좀 잡고 있어서 과연 올해도 이 원전 이용률이 80% 이상을 갈지 부분은 지금 의문스러운 상태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는 뭐 다른 부분 원전만 뭐 있는 기업도 있겠지만은 다른 신재생, 뭐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여러 가지 쪽으로의 발전에 대한 발전소에 대한 사업 부분은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이 말씀드렸다시피 이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원전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좀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고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이 중동을 약간 좀 의식을 많이 하거든요. 이 석유를 쓰는 부분에 있어서 중동에 대한 부분, 중동의 어떤 오일 머니가 전 세계 시장을 흡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석유에 대한 탈피 과정 으로 분해서 원전뿐만 아니라 태양광, 이 풍력뿐만 아니라 원전 관련에 있어서도 다시 한번 이제 사업에 대한 부분을 추진을 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독일과 약간 좀 상반된 분위기로 가는 과정에서 이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긍정적인 요소를 받겠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에는 약간 좀 그 고충이 좀 따르는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미국이나 글로벌 쪽에서의 원전을 다시 한번 드라이브를 걸면서 이분은 정착화 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러시아의 원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정책이 바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미국의 어떤 행보에 좀 주목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빌 게이츠가 소형 원전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네. 바이든 정권에서 원전에 대해서 긍정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의 핵심 공략주 어떤 종목이 될지 확인해 볼게요. 우선 뭐 예상하실 게 네이버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네. 뭐 목표 주가 많이 오르고 있죠. 많이 오르고 있고 이 올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주가가 약간 주춤했을 때 네이버나 카카오 뭐 성장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약간 2월 달에 좀 부침이 있었는데 이런 쿠팡의 상장을 계기로 이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유통 기업들의 전체적인 분위기도 좋아지면서 이 전자상거래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 덩달아 좀 좋아지는 효과가 좀 가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 네이버 쇼핑 이 어떻게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 1위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상태에서 네. 이거에 대한 가치 부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네이버 쇼핑 24조 이상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태인데 네이버의 어떤 시가총액을 이런 네이버 쇼핑을 더한다고 한다면 지금 80조 이상을 시가총액을 지금 측정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주가에 대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가격보다도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 그리고 약간의 좀 이 쿠팡과 이 네이버 쇼핑의 좀 차이점은 이 쿠팡 같은 경우에 어떤 상품을 직접적으로 파는 부분이지만 이 네이버 같은 경우는 플랫폼 역할이거든요. 뭐 쿠팡이든 여러 가지 그 어떤 파는 그런 기업들을 오히려 좀 중간적인 입장에서 플랫폼을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우리나라 어떤 전체적인 이 전자상거래에 대한 기업들에 대한 부분을 많이 흡수를 하고 있는 부분도 이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쇼핑의 거래액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네이버에 대한 관심을 한 번 더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전일 금요일 종가 38만 원에 끝났는데 뭐 목표가 1차주 45만 원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를 35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이버 뭐 지난해 코로나 사태 이후의 시장의 핵심주이기도 했는데요. 다시 한번 쿠팡 상장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장 쿠팡 상장 효과로 인한 주가 재평가 기대감에 따라서 이커머스 관련주 상승 예상되고 있고요. 원전 관련주는 올해도 가동률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하락을 예상했습니다. 오늘장의 핵심 공략 종목 지난해 스마트 스토어 거래액이 전년 대비 76%나 급증한 네이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울러 저희의 투자 정보 잘 활용해 보시고요. 투자 판단의 그 결과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강조해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